초코의 소개팅. 요즘 젊은 빵들이 문제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기 싫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이야 편하지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요즘 아가씨들 자고로 남편이랑 자식이 있어야. 초코, 뭐가 됐다는 거야? 뮤지컬 예약 성공했어. 빵치라고 엄청 인기 많은 뮤지컬이야. 우와, 재밌겠다. 누구랑 같이 가는데? 당연히 혼자 가지. 혼자 간다고? 초코, 언제 정신 차릴 거야? 그 나이면 남편이 있어야지. 자, 한번 만나봐. 이름은 베이글. 옆집 아들인데 최고 명문대 뉴욕 베이커리 대학교 수석 졸업. 천재빵 만들어 간다는 빵사 회원. 대기업 막달려 자동차에서 최연소 CEO까지. 아마 연봉이 10억이 넘는 거지. 우와, 엄청나네요. 그뿐만이 아니야. 체지방 0%의 완벽한 몸매에 악기, 미술, 요리 못하는 게 없다고. 초코니까 특별히 소개해주는 거야. 좋은 기회인데? 한번 만나봐. 근데 아직 계산 안 하셨는데요? 먼저 퇴근할게요. 어? 초코 씨죠? 누구시죠? 미세스 도넛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설마? 맞아요. 제가 바로 이 시대의 엘리트. 완벽함 그 자체, 베이글이에요. 저 빵 뭐야, 이상해. 초코 다시 왔네. 나 오늘 야근할 건데 같이 할래?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을 텐데 일 좀 돕지. 야근하자, 야근. 이 밤을 불태워보는 거야. 이쪽이 더 싫다. 베이글 씨, 빨리 가요. 오케이. 이렇게 비싼 스포츠카는 처음 타보죠? 아, 좋네요. 의자는 최고급 양가죽이에요. 스피커도 한정판이고요. 음악 들으실래요? 이런 이런, 우리 초코씨 배고프시구나.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죠. 집은 무슨, 제가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모시죠. 우와, 식당이 고급스럽네요. 눈치채셨군요. 예약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리는 곳이라고요. 네. 디너 코스가 100만 원? No. 부담 갖지 말아요. 메뉴 선택은 제가 하죠. 계산도 제가 하니까요. 네? 뭐라고요? 웨이터, 항상 먹던 걸로. 네. 이게 뭐야? Yes, yes. 그래, 이 맛이야. 어때요? 유기농 뽑으로 재배한 채소라 다르죠? 아, 네. 맛있네요. 근데 메인 메뉴는 언제 나오나요? 고기라던가. No! 초코씨, 육식이 각종 상해병의 주범인 거 몰라요? 게다가 고기 구울 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자기 학대. 고기 먹는 빵들은 정말 한심. 여기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기가 막혀. 밥맛 떨어져. 잘났다, 잘났어. 아니, 뭐 그런 빵 다 있어? 다시 만나나 봐라. 뭐야? 여보세요? 초코씨? 지금 집 앞이니 빨리 나와보세요. 네?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침엔 운동을 해야죠. 자, 갑시다. 아니, 어딜 가는 거예요? 달리기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노화속도를 늦추죠. 벌써 10년은 늙은 것 같은데. 초코씨처럼 운동 안 하고 막 살면 제 계산으로 27년 후에 죽을 거예요. 뭐라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 나처럼 운동하라고요. 헐. 조깅 후엔 수분 충전이 필수야.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가득해서요. 또 왜?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비타민 D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양배추 주스 두 잔 부탁해요. 네. 베이글 씨,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마음대로 주문하세요? 초코 씨,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양배추 주스를 시킨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양파즙, 생강즙, 칩즙까지 시켜봤지만 당신만을 위해 양배추 주스만큼은 아껴두었다고요. 이걸 마시면 초코 씨 눈에 다크 서클도 없어질 거예요. 치얼스. 초코 씨, 양배추 주스 드세요. 가란 말이야.
초코씨, 이 스포츠카 시속이 얼만 줄 알아요? 몰라!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해! 초코, 왜 근무 시간에 졸고 있는 거야? 꿈이구나. 초코씨, 체지방 0%의 완벽한 몸매는 처음 보죠? 빵톡! 뉴욕 베이커리 대학 성적표예요. 빵톡! 올 A 성적표 처음 보죠? 빵톡! 제 사무실이에요. 놀러 오고 싶죠? 나 때는 말이야. 그만 줄래! 베이커씨,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남 근무하는데 왜 자꾸 문자를 보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초코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 여긴 어떻게... 초코씨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뮤지컬 오피스의 유령 VIP 티켓이에요. 뮤지컬 좋아하시잖아요? 당신이랑 안 봐! 네! 초코씨를 위해 어렵게 구한 티켓이에요. 한 번만 같이 봐주세요. 네? 제발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극장에 왜 아무도 없죠? 기다려보세요. 이제 곧 시작해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왜냐면 난 혼자만의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싶으니까.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가는 여행 너무 즐거워. 이거 오피스의 유령 맞아요? 계속 보세요. 초코씨, 어딜 가는 거예요? 어머, 베이글씨.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까지 혼자 가다니.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불안정한 삶을 멈추고 나에게 와요. 잘생기고 돈도 많은 내게로. 나와 결혼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삽시다. 베이글씨, 사실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초코씨. 베이글씨. 브라보! 브라보! 어때요, 초코씨?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나요? 초코씨를 처음 본 순간 전 결심했죠. 이 머핀과 결혼할... 뭐 저런 빵이 다 있어! 아주 잘난 척 대마왕이야! 초코씨! 초코씨! 초코가 아니라 초코라고요! 초코! 초코씨! 아직도 제가 완벽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됐어요! 난 고기 먹고 운동 안 하고 양배추 주스도 안 마실 거라고요! 이런... 왜 인생을 포기하려는 거죠? 포기한 적 없거든요? 왜 자기 마음대로 남의 인생을 포기하니 뭐냐는... 초코, 무슨 일이야? 윌크, 너 그게 무슨 꼴이... 베이글씨, 죄송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바로 이 우유예요. 이제 그만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찌질한 우유가 이상형? 초코씨, 제정신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는 나같이 돈 많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야 드디어 끝난 건가? 빨리 집에 가야지. 미안해, 초코.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윌크. 오해하지 마. 아깐... 나도 네가 싫진 않아. 하지만 지금의 난 연애보다 일에 집중할 때야. 내가 훌륭한 이발사로 성장하면 그때... 꽤꼬나! 저 빵이고 이 우유고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초코를 웃겨라! 초코, 좀 웃으라고! 웃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 되잖아! 아파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중소기업 심사 날인데 다 망칠 셈이야? 베이커리 타운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발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생상태 오케이. 월급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 직원들 행복지수는 사장님, 다른 부분은 다 합격했는데 직원 행복지수에서 점수를 깎아먹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치? 여기 이분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번 달에는 행복한 중소기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겠어요. 그럼 전 이만. 저 이번에도 못 받았어, 내 보조금. 너 때문에 5년 동안 행복한 중소기업에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어. 좀 우스란 말이야. 기습 공격에도 안 당한다 이거지? 이래도 안 웃을 거야? 사장님 너무 웃겨요. 뭐야, 이래도 안 웃어?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짜잔! 이번엔 울지 않고 못 빼길걸. 초코 간지럽지 않죠?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얘를 웃기지? 누구든지 초코를 웃기는 자에게는 상금 7,000원을 주겠어! 왜 아무도 안 와? 윌크, 광고판 제대로 건 거 맞아? 사장님도 참, 상금이 7,000원인데 누가 오겠어요? 아, 진짜 초코를 웃기면 7,000원 주나요? 상금이 7,000원이나 되다니 괜찮은걸? 점심값 벌었어. 자,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우승 상금 7,000원이 걸린 초코를 웃겨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그럼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꼬린내마저 매력적인 베이커리 타운의 귀요미 지즈. 초코, 내가 너를 웃길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지. 짜잔. 아, 스마트폰으로 초코를 공략하나요? 내가 보여줄 건 바로 오늘 업데이트된 코미디 콘서트야. 요즘 잘나가는 개그 프로 아니야? 저거면 초코도 별 수 없이 웃겠는걸. 자, 어때? 웃기지? 웃겨죽겠지? 아니, 하나도 안 웃긴데. 뭐? 그럴 리가. 코미디 콘서트가 안 웃길 리가 없... 이거 뭐야? 아, 진짜 웃겨. 첫 번째 참가자는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는 항상 여심을 홀리고 다니는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꽃미남 버터. 아. 우와, 너무 잘생겼다. 이건 뭐 걸어다니는 조각이잖아. 연기증 날 것 같아. 안녕 초코, 내 이름은 버터라고 해. 초코, 내 별자리가 뭔지 알아? 네 옆자리. 초코, 내가 너 혈액형 맞춰볼까? 초코는 민형, 달걀형, 내 이상형. 초코, 너는 도둑이야. 내 마음을 훔쳤으니까.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 내 마음이 타고 있잖아. 너 얼굴에만 묻었어, 아름다움. 이쪽도 뭐하는 거야? 아, 아쉽게도 이번 참가자도 실패했네요. 이래가지고 초코가 웃겠어? 자, 다음 참가자는요? 와! 이제 내 차례야. 우승 상금 7,000원은 내 차지야. 어이 아가씨, 웃어. 웃으라고. 뭐라는 거야? 이게 파이 열받게 만드네. 혼 좀 놔볼래? 으아! 아이고, 웃어! 내가 우스워 보여! 얘들 나한테 혼나볼래! 놔! 쟤 웃길 거야! 웃겨야 된다고! 하하하, 세 번째 참가자도 실패했군요. 하지만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를 만나볼까요? 짜짜짜짜짜짜짜! 어떻게 초코를 웃길 빵이 하나도 없냐? 사장님, 초코를 웃기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번 대회 우승자는 없는 걸로. 택배 왔습니다. 초코시죠? 주문하신 택배예요.
초코가 웃었어요? 저... 택배기사님이 초코를 웃겼다고요? 이럴 수가! 초코를 웃길 으야? 수 있는 빵이 택배기사였다니! 여러분, 제 1회 초코를 웃겨라 대회 우승자는 택배기사님입니다! 축하하네. 우승 상금 7,000원은 자네 거야. 초코의 면접. 사장님! 쓰레기 분리수거가 또 안 됐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신경 좀 써주세요. 어? 사장님, 괜찮으세요? 뭐... 사장님, 속상하시겠지만 마음 푸세요. 초코도 이발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걸 거예요. 윌크야,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건 병이니까 병상자에 넣으시고 크림통은 플라스틱 상자에 넣으셔야죠. 에휴, 매번 이렇게 하니까 초코한테 혼나죠. 이젠 알아서 하실 때도 다 됐는데. 그런데 초코는 어떻게 브레드 이발소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초코? 말도 마. 수많은 빵들을 면접봤지만 저런 애는 처음이었지. 오늘부로 이발소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둔다고? 네, 이발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뮤지션이 돼서 세계적인 락스타가 될 거예요. 띠디디디 퀸 락앤롤. 직원을 새로 뽑아야겠군. 청소는 자신 있나? 물론이죠. 저는 엄청 깔끔해서 청소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럼 이발소 바닥을 쓸어보게. 청소쯤이야 식은 죽 먹. 오 마이 갓! 이렇게 더러운 빗자루는 처음 봐요. 세균이 득실득실하네요. 여기 공기청정기는 없나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없는데? 없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제 기관지는요? 저는 이렇게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빵을 알아보시죠. 식빵대학교를 졸업했군.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식빵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용은 할 줄 아나?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분명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엘리트니까요. 청소는 잘하나? 청소를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빗자루만 있으면 누구나 하잖아요. 우리 이발소에 들어오면 청소나 미용을 할 텐데 괜찮나? 뭐라고요? 저 같은 엘리트에게 청소나 미용을 시키겠다고요? 제가 그런 걸 하려고 명문대 나온 줄 아세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 이발소에선 같이 일하기 힘들겠네. 전 명문대 출신이에요. 나 같은 엘리트를 뽑지 않으면 누굴 뽑는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나가주게.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다음 면접을 볼까? 월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청소 알레르기가 있어서. 으아, 기가 안 닿아요. 아이고. 지원해 준 건 고맙지만 같이 일하긴 힘들겠어. 뭐 상관없어요. 아휴, 아빠 세탁소나 물려받아야겠다. 아이고, 답답해. 어떻게 같이 일할 빵이 이렇게 없는 거지? 누구세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면접 시작하시죠. 그러지. 미용은 할 줄 아나? 아니요. 청소는? 그다지.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야? 딱히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직원을 뽑는 데서. 그렇다면 자네도 같이 일하긴 힘들겠군.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뭐지? 아, 친구들이 왔네. 친구? 조커 누님! 저희 왔어요. 누님, 면접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당연히 붙으셨겠죠? 아니, 떨어졌어. 저기 저 식빵이 날 떨어뜨렸어. 뭐라고? 감히 우리 누님을? 아니, 그게... 식빵 주제에 우리 누님을 떨어뜨려? 얘들아, 가자. 무시무시한 빵들이구먼. 면접에서 떨어뜨렸다고 나한테 복수라도 하면 어쩌지? 아휴, 자네는 낮에 그 한참을 기다렸다. 너에게 복수하려고! 가만두지 않겠어! 야! 내가 평소엔 신사답지만 화나면 이렇게 무섭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감히 날 면접에서 떨어뜨려! 명문대 수석 졸업한 나를! 어이, 그만 좀 하지! 뭐야, 넌 빠져! 나야 별 상관은 없지만 폭력은 아니지 않아? 내가 빠지라고 했지!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봐! 에이? 가만두지 않겠어! 별것도 아닌가. 누님! 누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이 머핀이 저 식빵을 괴롭히길래 구해줬어. 역시 누님이셔. 그러게 상자를 보고 덤벼야지. 아니, 저 식빵은 면접에서 누님을 떨어뜨렸잖아요. 왜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위기에 처하면 돕는 게 도리지. 역시 누님이셔. 어쩜 저리 마음씨도 착할까. 어? 얘들아, 이만 가자. 예! 예. 합격! 자넨 합격일세!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게! 하지만 저는 미용도 청소도 못하는데요? 계산기는 두들길 수 있지? 뭐, 그 정도는... 그럼 됐어! 캐셔로 일하도록! 우리 누님이 드디어 취업 성공하셨다! 누님 맞지? 식빵 양반! 우리 누님을 취업시켜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기념으로 머리 나으러 갈까? 좋지! 이발사 양반! 베이커리 타운 최고 미남으로 만들어줘야 해! 누님,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그렇게 일하게 된 지 벌써 5년째군. 시작은 엉뚱했지만 같이 일해보니 나름 괜찮아.